칠리. 아, 근데 이게 이거 이광수 느낌 나고 약간 많은 느낌 너무 웃기다. 자, 그다음에 임진경님인데 린쩐징. 중간에 요쩐 때문에 다른 한자랑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름 말할 때 풀어서 말하는. 근데 이런 경우를 한국인 대부분이 겪으실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쓰는 자주 쓰는 거랑 달라서 그러거든요. 중국인들이 만약에 듣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쁜 이름인지도 알고 싶어요. 나는 그렇다? 이름이 꼭 예쁘게 들릴 필요가 있을란가? 이미지가 좋으면 좋겠는데 좀 이쁘게 들려줘요. 여자분인데 막 김태풍 이런 듣기 싫잖아요. 아, 한 방에 이해됐어. 근데 그러니까. 이뻐요. 경치할 때 그거죠. 맞아요, 맞아요. 쩐은 또 한국 여자 이름에서 많이 쓰는 쩐이고. 진짜 이 진, 쩐 그거를 바꿔주고 싶네요. 오, 진짜? 별쩐징. 어, 되게 뭔가 풍경이 진짜 절경이다 뭐 이런. 너무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약간 쩐징이야 이런 느낌. 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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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풍경 성조에 따라서 여러분 뜻이 완전 다른 뜻이라 그런 썰이 있어요. 그 성이 이제 김씨인데 김성빈 씨라서 이름이 이쁘잖아요. 중국어로는 찜정빈인데 찜神빈이 된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다. 엄청 놀림을 받았대요. 예명했잖아요. 한자는 굉장히 좋은 한자인데 발음에 따라서 지금 리즈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쁜 이름인데 살짝 또 잘못 들으면 진정해라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중국 사람끼리 만약에 친해지면 닉네임 만들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있어요. 뭐야? 리즈는 똑같은 반응이 있는데 리즈. 근데 그거는 비주 사투리인데 수평인데 여기서 술을 먹으려면 리즈 하나 필요해요. 됐어, 이해했어. 뭐야, 리즈가 깔때기 말하는 거지. 하는 거. 그래서 농담으로 리즈. 별명이 진도시엔. 남자이란 아니야? 도시엔, 시엔지엔 노예. 여자죠, 제안가. 여자. 딱 봤을 때는 남자. 돈 많은 느낌? 남자 느낌? 돈 많은 느낌 너무 웃기다. 이게 돈 많은 느낌대로 가면 안 돼요? 중국 친구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돈이 많구나. 아, 입에 착 붙는데? 완전 입에 착 붙는데요? 여러분 중키 강추. 네. 내가 들어보니까 나도 강추. 돈방석 앉을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시엔은 좀 서요. 왜냐면 드라마 출연했던 남자 배우 리시엔 때문에. 한국에서 되게 인기 많아요. 리시엔 엄청 많아. 친해져요. 친해져요. 아, 맞아 맞아. 양즈. 좋아. 지금 시엔 대한 뭔가 호감 되게 그 배우 때문에 그 배우 한 명 때문에 시엔으로 가면 되겠다. 또 시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리시엔도 닉네임 뭐냐면 시엔 남요. 여기는 시엔 女友. 시엔 女友. 시엔是什么感觉? 시엔. 现在的现还是? 现在的现. 지금. 지금 현 남친. 현 남친.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현 남친이 많은 느낌이. 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야? 약간 그렇잖아요. 아이고야 진짜 역시 뜻글자라서 정말 이렇게 풀이 하면 할수록 재밌네요. 또 중국어가 이 또어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쓰면 어떠니? 시시. 귀엽네. 또즈 이거 상시아 양 시시. 너무 아예 다른 느낌이라서 느낌이? 근데 이렇게도 좋잖아요. 왜냐면 이렇게도 귀여워? 또시는 너무 강하고 시시는 좀 귀여운 느낌? 귀여워. 둘 다 괜찮네. 다현 씨 지금 말해준 동명이랑 시시 애칭도 둘 다 괜찮네. 근데 시시를 애칭으로 간 거야. 둘 다 써. 시시 누가 알려줬어? 둘 다 써. 대박인데? 이거 중국인 친구가 알려줬나 보네. 쓸 수 있네. 이 친구 대박. 왜냐면 이거 또즈 就是 찰칼 就是 两个 시시. 就是啊. 이거 쓸 수 있어. 아이. 또리. 또리. 또리 挺好的呀. 또리 也 挺好. 살면서 되게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아. 여기도 부자 부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름. 좋습니다. 또리. 또리 내 느낌에는 약간 발음은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또리. 하우팅. 하우팅. 괜찮대요. 네. 여러분이 이름을 중국어 이름을 잘 이미 지으셨네. 배우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이 이보영. 익숙해요. 그렇죠. 그렇죠. 마잉. 이보영, 박보영 다 유명해. 맞아요. 맞아요. 다 유명해. 마잉 그러면 약간 한국인 이름 같죠? 마잉은 그냥 듣기 괜찮죠. 한국인으로 가려면 잉바오. 중국인으로 가려면 잉바오래요. 뒤집어. 뭔가 굉장히 근데 봐봐 잉바오면 조금 더 중국인 느낌이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남자 느낌, 여자 느낌, 촌스러운 느낌? 사촌 오빠 이름이 잉바오. 아 그래요? 사촌 오빠? 근데 이 잉은 아닌데 아무튼 잉. 발음은 잉바오예요. 어느 남자들이 더 많이 네, 쓰죠? 영보예요. 영보. 영보. 진짜로. 그래서 내가 지금 거꾸로 하고 빵 터진 거야. 아 느낌이 확 다르다. 영보화 할 때 여자도 써도 될까? 남자도 있어. 그럼 취소. 마잉으로 갑시다. 마잉. 마잉 갑시다. 그래 그 농담이야. 袁静娥. 원경아. 여자 이름이 한국어로는?
예쁘지 않은 느낌이라기보다는 희한? 희한한 이름이야? 희한하다? 독특하다? 독특해요. 어떤 장어 무슨 관계가 있나? 약간 발레할 것 같아. 목을 길게 빼주고 달빛을 향해서 장어 뭔지 아시죠? 항아 되게 예쁜 선녀 우아한 선녀 느낌 찜은 보통 다 남자들이 쓰는 그런 찜 샤징텅 할 때 한국인 여자 이름 중에 중국 남자 이름에 쓰는 글자가 많이 있네요 한자가. 지금 보니까 맞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 와 진소윤 씨 전자훈 아, 당나라 사람인지 원나라 사람인지 좀 그러니까 한국인 느낌이 나나요? 중국 고대 느낌 나는구나 옛날 고대 사람 그러네 짜오 이거 느낌도 그렇고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멋있다 진소윤 멋있어? 멋있는 느낌 오하늘님 너 느리 없대 그러면 그냥 하늘 텐콩 텐콩 아 근데 약간 텐콩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 같아 일본 사람 그런 이름 소라 많으니까 텐콩 하지 않나도 무슨 무슨 티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야 오하늘 우에티엔 생각나 가수 그러니까 우에티엔 같은데 그러면 아니면 우샤오티엔 우이티엔 우티엔티엔 티엔티엔도 괜찮은데 티엔티엔 늘 이란 늘상이란 느낌이 약간 나고 늘이니까 티엔티엔이 그렇지 티엔티엔 좋네요 그다음에 제 조카 이름 정말? 진짜? 이런 닉네임 티엔티엔 장수인 마지막 글자가 일방 잘 안 써요 맞아요 그래서 잉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진짜 중국 발음으로 하면 이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응 아닌데 안 이상해요 한국분들이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안 이상하거든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이상해 안 이상하대요 다만 그 잉 자는 잘 안 쓴 거고 대부분 그 일지 방 없는 잉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대로 또 좋아요 좋아요 장수잉 장수잉 다 일정 되게 성조가 마음이 편안한 그런 이름이다 그치? 장수잉님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랑스럽게 중국인한테 소개하셔도 된답니다 박종원님 이게 남자분이신 것 같아 남자분이네 윤 와 그 윤 이름 안 쓰는데 벼종윤吗? 他用的那个윤是援助的윤 이름에서 거의 안 써요 이 종자는 되게 많이 쓰잖아요 한국인 이름에서 남자 이름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괜찮대요 元은 그 元은 거의 안 써요 元은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元 소리 나는 글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골라서 어떤 거 좋아하는지 그렇죠 좋아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한번 그럼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团圆은 元 요거 해주셨고 이元 这个 元 이元 리즈 比较喜欢这个元 是吧? 没有啊我跟这每 是不一样的 근데 아까부터 계속 이거 하니까 아니 좋아 저는 완전 한글 이름이라 한자 이름 만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글 이름 뜻은 해처럼 밝게 빛나리 해서 해리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해리 해리 태양해 태양해요 네 르리 타이리 타이리 약간 간지나는데? 간지나 타이리 태양의 느낌 나고 싶어요. 그럼 양지 써야 되는데. 양리. 양. 양리. 너무 양력 음력이잖아. 아 맞아. 月 日 日. 日历. 日. 日历. 아 그럼 인력의 달력이에요 달력. 그러면 근데 이분이 이름 뜻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 이름을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예쁜 거를 정해주면 되는데 전 그냥 태양 태자에 리 타이리 이쁜 거 타이리 1번 후보 타이리 요거 소리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이름도 테리라는 테리. 이름이 그 배우 이름이 있거든요 네, 테리 느낌으로 맞아. 타이리 꽝 그럼 꽝도 되는데 꽝리 꽝 이방수 느낌으로 이마가 반짝일 것 같아서 아니면 바에 하이, 바다? 바다 했죠? 링하이리 그 해의 하이를 쓰는데 그럼 태양은 느낌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 타이리 아니면 하이리 이 두 개 다 내가 듣기에는 한국인이 듣기에는 소리는 둘 다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리 씨가 고르세요 네, 뜻으로 갈지 뭐 음으로 갈지 음은 둘 다 예쁘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 바로바로 해주는 거니까 좋은 그렇지. 거 없는데 만약에 좋은 거 더 좋은 거 생각나면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작곡가도 명곡이 일본어에 나오거든 안녕 안녕 再见